2024년 7월 2일 화요일 US게임 영상 뉴스입니다. 네, 미국 대선 후보차 TV 토론에서 이 고령 리스크를 드러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1년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인지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보도로 유명한 칼 번스타인 전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CNN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소식통들이 지난 TV 토론 때와 비슷한 상황을 지난 1년 6개월 동안 무려 15번에서 20차례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지난 6개월간 조 바이든의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신체적으로도 허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번스타인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최근 몇 년 동안 조 바이든이 생각의 흐름을 잃어버린 뒤 회복하지 못했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 헌터 바이든이 자신의 나치 사진과 영상 등을 동의 없이 게재했다며 보수 성향 뉴스 채널인 팍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터 측 변호사는 소장에서 팍스뉴스가 굴욕감을 줄 목적 등으로 동의 없이 나치 사진과 영상 등을 게시했으며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팍스뉴스는 지난 2022년 헌터 바이든의 재판 이러한 제목의 6부자 프로그램에서 헌터 바이든의 나체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잇따라 게시했습니다. 한편 팍스뉴스 미디어는 성명에서 이번 소송은 전적으로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며 헌터 바이든이 자초한 뉴스 가치 있는 사건을 거부하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권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터 바이든은 지난달 불법 총기 구매 및 소지 혐의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현재 헌터 바이든은 연방 세금 혐의 관련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지표를 통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재개 조짐을 포착했다고 밝히면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보다 더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약 7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가운데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까지 둔화되기 위해선 노동시장 초과 수요 세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른 가운데 오늘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구직 규모 지난 5월 들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구인 건수는 814만 건으로 전월 대비 22만 1천 건이 늘었습니다. 네, 뉴욕주 북부도시 유티카 지역에서 경찰들이 무용 권총을 들었던 13살 미얀마 남미 소년을 제압하려다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인상착의 유사한 13살 소년 2명을 멈춰 세워 무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한 명이 도주했다고 합니다. 소년은 도망치면서 경관들을 향해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겨눴고 경관들은 이에 대응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가슴 부위에 여러 발의 총을 맞은 소년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을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확인해보니 소년이 지녔던 권총은 모형 권총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소년은 인근 학교 8학년생인 니아 웨이로 미얀마에서 태어난 카렌족 출신 난민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경찰은 소년을 숨지게 한 경찰관들이 과연 규정을 지켰는지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항공기 난기를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보잉 항공기입니다. 이 보잉 항공기가 강한 난기류를 만나 수십여 명이 다치고 비상착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를 출발해 우루과이 수도로 향하던 에어 유로파 소속 보잉 787-9 드림라이너 여객기가 이날 새벽 난기류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브라질 동부의 나탈 국제공항에 비상착륙했습니다. 난기류가 얼마나 심했는지 한 승객은 천장을 뚫고 들어갔고 좌석 곳곳이 파손될 정도였습니다. 비행기 제조업체인 보잉에 대한 1년의 나쁜 평판 중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최근 기후온난화로 인해 난기류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이로 인한 여객기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